그리고 네가 왜 집착했는지 알겠지? 남자만 보면 눈을 이상하게 뜨면서. 나 솔직히 지금 고백할게. 너 때문에 엄청 무서웠어. 여쭤보고 싶은 게 그때 1월달에 화평열 씨 천도제 때 그때 그 헤라님 외할아버지 저 불렀을 때 할아버지가 춥다고 하신다고 몇자리 잘못 썼다고 해서 화장을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때 가연님이 아니면 뜨겁다 굿즈라도 묻으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무덤을 가서 할아버지 할머님을 묻었어요. 그 각각 두 개씩이요. 근데 이제 외갓집에 지금 무덤 아예 관리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네, 3년 전에 사촌 언니 자살하고 외삼촌이 이제 조상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냐고 조상이 있으면 내 자식이 저렇게 됐겠냐면서 제사용품을 문 밖에다 내버려 두고 제사도 안 지내고 성묘나 벌초도 안 하는 상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덤도 처음에는 안 알려주려고 하더라고요. 엄매 완전히 그래서 그렇게 수치가 올라오네.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 무덤 얘기하고 하니까 너무 수치스러워. 조상이 후손한테 수치당한 거지 뭐야. 그렇잖아. 제사도 안 지내고 막 미움 쓰고 막 이러니까 완전히 버림받고 수치당한 마음 올라와. 너무나 막 차라리 그렇게 할 거면 화장을 해서 낙골당에 두든지 매장에 놓고 왜 그렇게 묻어놓을 거래. 그 상태 사촌 오빠한테 물어봐서 처음에는 못 찾아가지고 산에 그냥 한 시간 동안 헤맸거든요. 제대로 안 알려줘서 그래가지고 나중에 영상통화 어떻게 돼가지고 찾아가지고 묻고 했는데 할머니면 되게 좀 은기가 좀 많이 느껴졌었어요. 근데 패치도 같이 묻었어요. 무덤 주변으로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조금 괜찮더라고요. 근데 그 다녀와서 진짜 몸살 난 것처럼 몸이 너무 아프고 머리도 뜨겁고 그때 지구 팩폭 시간이었는데 버림받은 마음 엄청 느껴진다고. 버림받은 완전히 조상이 버림받은 마음. 그러니까 조상의 그 버림받은 마음이 후손한테 가면 어때? 후손들이 다 느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걔도 자살하고 막 이런 거야. 자, 따라합니다. 버림받은 수치가 납니다. 버림받은 수치가 납니다. 버림받은 절망감이 납니다. 버림받은 절망감. 버림받아서, 버림받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막막함이 납니다. 그것도 할 수 없는 절망감이 이렇게 버림받은 마음이 이렇게 버림받은 마음이 수치스럽다고 수치스럽다고 수치가 두렵다고 수치가 두렵다고 고집부리며 고집부리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버림받은 아픔이 납니다. 버림받은 아픔이 납니다. 버림받은 수치가 납니다. 버림받은 버림받아서, 버림받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막막함이 납니다. 막막함이 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서러움이 납니다. 서러움이 납니다. 무력함이 납니다. 무력함이 납니다. 허무함이 납니다. 허무함이 납니다. 죽고 싶은 마음이 납니다. 죽고 싶은 마음 버림받은 마음이, 버림받은 마음이 수치스럽다고, 수치스럽다고 두렵다고, 두렵다고 고집부렸습니다. 고집부렸습니다. 버림받은 마음이, 버림받은 마음이 두려워서, 두려워서 벌벌 떠는 벌벌 약자가 납니다. 약자가 납니다. 버림받은 마음 느껴지지? 두려움 엄청 올라오지? 버림받은 마음 보면 두려움이. 저도 이 마음을 잘 못 받아들였어요. 마음 중에서 이 마음만큼 못 받아들이지. 피해 다녔어요. 날마다 이 마음 올라오면 싸웠지 너? 너무 허무하고 막 그 어떻게 말할 수 없는 절망감과 끝나지 않을 것처럼 지옥 속에서 불구덩이 속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 같은 막막하고 막 무기력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 이런 마음이야. 이 버림받은 마음이. 근데 니네 집 가게에 흐르는 마음이야. 이게 조상이 아픈 마음. 이 버림받은 마음으로 살았거든.
근데 후손도 이 마음이야. 그러니까 조상을 모시질 않고 그렇게 버려버렸어, 무덤째. 그러니까 벌을 받고 그렇게 자살하고 하지, 자손이. 이 마음을 인정하면 좋아져. 네 속에 있는 이 마음이, 그리고 네 외삼촌 속에 있고 그 자살한 그 조카 속에 있는 마음이 다 이 마음이야. 인식되지? 이 마음 수치스럽다고 두렵다고 다 버렸잖아. 인정되지? 이거 볼 때 너무 두렵다고 하면서 안 봤잖아. 무서워서. 그치? 근데 막상 느끼니까 생각보단 괜찮잖아. 이걸 왜 그렇게 안 느꼈을까? 이러지? 엄청나게 거대하게 생각해. 너무 두렵다 그랬는데 막상 딱 태풍에, 그러니까 눈 속에 딱 들어가면 그냥 괜찮은 거야. 느껴지지? 이게 네 버림받은 마음이야. 이 버림받은 애를 버렸어. 두렵다고. 수치스럽다고. 그러다 지금 같이 느끼니까 괜찮지, 그치? 네. 수치당할까봐 두려워서. 수치당할까봐. 죽을까봐 두려워서. 죽을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벌벌 떠는. 버림받은 마음이. 버림받은 마음이. 바로 접니다. 바로 접니다. 인정되지, 그치? 버림받은 마음이 나라고. 버림받은 사람은 두려울 거 아니야, 그치? 수치당할까봐. 그 수치당할까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버림받은 존재가 나라고 인정하면서 느껴주는 거야. 손발로 에너지 나가지? 백회. 백회로 미친 듯이 나가네, 여기로. 똥꼬에서부터 백회로 나가는데, 무덤이 열려서 나가고 있어,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우, 수치당해서 수치가 정말 버림받은, 버림받은 수치가 납니다. 수치가 납니다. 버림받은, 버림받은 절망감이 납니다. 절망감이 납니다. 버림받은 두려움이 납니다. 버림받은 두려움이 납니다. 버림받은 막막함이 납니다. 버림받은 막막함이 납니다. 버림받아서, 버림받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허무함이 납니다. 허무합니다. 무력함이 납니다. 무력함이 납니다. 버림받은 마음을, 버림받은 마음을 수치당할까봐 두렵다고, 수치당할까봐 두렵다고 고집부리며, 고집부리며 인정하지 않은, 인정하지 않은 가해자 고집이 납니다. 가해자 고집이 납니다. 훅 빠지네? 어떻게 된 거야? 두 시간 일시하고 뭔가 잘 빠져요. 그러니까. 너 두 시간 일시에서 뭐 열렸나 보듯이? 이렇게 쉽게 빠져? 이게 무슨 연필심이나 이게 그 뭐라고 해야 돼? 이거 좀 쭉 빠지네, 그냥? 천도제 때도 그러셨어요. 박병유 씨 때도 위장에 뺏긴 아픔인데 호호해주시더니 빠지긴 잘 빠지네, 그러셨거든. 지금 니도 느끼겠지? 머리가 특히 좀 잘 느껴져요. 시원해졌어요. 니가 약간 얼굴이 약간 장애인 파동이 있고 비정상적이었는데 조금씩 돌아오고 있다. 야, 네 지금 이 버림받은 마음 실체 알았지? 이게 어떤 마음인지. 네가 늘 이거로 살았다는 거 알아?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네. 늘 그 마음인데 그건 뭐냐면 그 마음을 인정 안 하고 수치당할까 봐 두렵다고 늘 싸우고 살았어. 이게 막상 느껴주니까 어때? 괜찮지? 준엽이랑 똑같으네. 저기랑도 똑같고 지금 얘들이 다 버림받은 마음을 두렵다고 하면서 안 느껴주는구나. 뭐 그렇게 두려워 이게. 뭔가 영민 같았어 이 마음. 근데 막상 느껴진 게 괜찮지? 이게 맞나 싶을 정도. 내가 여태까지 그렇게 거부하고 도망다녔는데. 그래서 망상이라고 하잖아. 마음이 망상이라고. 너무 무서워하는데 막상 그 마음 느끼면 별것도 아닌 걸 갖다가 혼자서 그렇게 두렵다고. 그러면 두렵다고 버린 그 마음이 맨날 뜨잖아. 버림받은 마음이. 그럼 버림받은 마음 올라오면 두렵다고 다 버리면 어떻게 돼? 집착하게 돼. 또 버리게 돼. 가해자를 하는 거야. 버림받은 마음 인정하면 그 버림받은 마음 보는 두려움. 그것도 인정할 수 있게 돼. 버림받을까 봐 두려운 너도 인정할 수 있게 돼.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벌벌 떠는 아기가 납니다. 아기가 납니다. 인정되지? 네. 괜찮잖아, 그치? 너무 행복해요, 이 마음이 잘.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두려워서 벌벌 떠는, 벌벌 떠는 아기라서, 아기라서 집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힘들다고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힘들다고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아기가 납니다. 벌벌 떠는 아기가 납니다. 버림받은 마음이 납니다. 버림받은 마음이 납니다. 버림받은 마음을 버림받은 마음을 인정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두렵다고 두렵다고 벌벌 떠는 아기가 납니다. 벌벌 떠는 아기가 납니다. 괜찮지? 엄청 괴로웠을 텐데 평생을 이거로 계속 도망 다닌 건 알겠지, 그치? 이만만 보. 근데 지금 막상 느껴보니까 괜찮고 버림받을까 봐 벌벌 떠는 아기가 귀엽잖아. 그리고 네가 왜 집착했는지 알겠지? 남자만 보면 눈을 이상하게 뜨면서 나 솔직히 지금 고백할게. 너 때문에 엄청 무서웠어. 막 이렇게 머리에 이상한 핀 꽂고 너 기억나? 몇 년 전에 나 밥 먹는데 이렇게 하는데 진짜 이게 무섭다고는 못하겠고 눈이 막 이만해서 외계인처럼 오, 심장이 막 네가 왜 그랬는지 알겠지? 버림받을까 봐 두려운 아기가 집착 안 할 수 없거든. 너무 두려우니까. 엄마도 그래. 엄마도 그렇지, 그치? 어, 그러거나 버리거나 집착하고 이렇게 살았어. 근데 버림받은 마음 보는 두려움이 그렇게 했는데 버림받은 마음이 너무 두렵다고 하면서 안 보니까 얘가 계속했어. 근데 지금 버림받은 마음 들어가니까 허무함이나 막막함이나 괜찮아. 느낄만해, 그치? 이 마음 더 느껴줘. 하루에 한두 시간씩 꼭 느낀다. 기억버리기를 해봐. 그러면 네가 어느 곳에 있을 때 또 누굴 만날 때 굉장히 이 버림받은 마음이 엄청 올라오는 장소나 상황이나 그곳이 있을 거야. 이걸 많이 느껴줘야 돼. 알겠지? 버림받은 마음이 납니다. 버림받은 마음이 납니다. 내 버림받은 마음 보는 것이 두려워서 버림받은 마음 보는 것이 두려워. 벌벌 떠는 아기가 납니다. 벌벌 떠는 아기가 납니다.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버림받을까봐 두려워. 버림받은 마음 보는 것이 두려워서. 버림받은 마음 보는 것이 두려워서. 집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해되지? 이렇게 너를 그냥 인정하면 돼. 순순히 되네? 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의 마음이야, 이게. 버림받은 마음. 쑥 내려갔어. 쑥 내려갔어. 괜찮아, 이제 무덤. 훅 열리면서 아까 나가서 네가 지금 100회에서 계속 나가고 있네? 엄청 나가네. 무슨 폭포수처럼 나가냐? 심장에서부터. 똥꼬는 너 괜찮아? 머리가 좀 크게 느껴져. 제일 크게 느껴지는 게 똥꼬, 그 다음에 위장, 그 다음에 심장, 그 다음에 여기 백회. 응. 팍 하고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상의 관념이지. 할머니 할아버지도 이 마음이 셌고 그걸 받은 자식도 세니까 외삼촌이 버려버리는 거야, 그렇게. 그러니까 그 버림받는 마음을 안 느끼니까 어떻게 자기 자신을 버려서 자살했고 외삼촌 자식이 그렇게 된 거야. 조상에 흐르는 가계지. 가계에 흐르는 마음이 유전적인 마음. 이 마음을 계속 느껴주다 보면 버림받은 마음 느껴주면 버림받은 마음 보는 두려움, 즉 버림받을까 봐 두려운 약자 마음이 느껴져. 그치? 어, 그리고 또 버림받은 마음 느껴지고 또 버림받은 마음 보는 두려운 약자 마음 느껴져. 그러면서 집착 올라올 때 더 선명하게 보여. 그리고 집착을 일으키는 놈이 버림받을까 봐 두려운 놈만 올라오면 내가 지금 눈을 이렇게 뜨고 남자한테 집착하는구나. 그게 인식이 된단 말이야. 예전에 인식이 안 됐지. 집착 올라오면 왜 이러는지. 버림받을까 봐 버림받은 마음이 떠, 1차로. 그럼 그거 보는 두려운 아기 마음이 떠. 그럼 얘가 이거 안 보려고 무서우니까 남자를 막 이렇게 또는 헤라님한테 와서 스텝한테 막 이렇게 집착해. 아니면 막 거부해. 싫다고. 그러면서 가해자를 썼거든. 근데 네가 이제 그거를 딱 알아차릴 수 있어. 마음 공부란 자기 마음의 작용을 이렇게 알아차리는 거야. 이 마음을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꿰뚫어서 알아차리는 거야. 내가 어떻게 행동하나? 하면서 아 얘가 나구나! 이렇게 인정할 때 얘가 사라지는 거야. 그럼 이제 이걸 계속 연습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집착도 자유자재를 쓰고 버리는 것도 자유자재로 쓰는 거야. 요걸 쓸 수 있을 때 스텝을 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집착도 누구의 집착을 보면서 그걸 받아주기도 하고 내가 집착을 써서 딱 땡겨오기도 하고 누굴 촥 버려주기도 하고 막 이렇게 자유롭게 써. 그러면 세상이 재미가 있어. 네가 생각한 대로 돼. 오케이? 그러니까 많이 느껴줘야 돼. 기억 버리기로 버림받은 마음과 그 버림받은 마음 보는 두려운 아기 마음. 태어날 때 누구나 다 버림받은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 그러니까 이 버림받은 마음 보는 두려운 아기.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요. 이 아기 마음. 여기까지 갖고 태어나. 요걸 갖다가 이제 안 보려고. 요걸 보고 느껴야 요게 여의주인데. 요거 안 보려고 집착 쓰고 거부하고 두렵다고 버리고 막 계속하는 거야. 이제 알아차리겠지? 자, 집착 써봐, 나한테. 혜라님 너무 좋아요. 혜라님 좋아요. 자, 이제 여자 써서 내가 남자야. 꼬셔봐. 집착. 혜라씨.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보면 좀 떨려요, 되게. 앞에 가면. 그치. 멋있어서. 떨려요, 제가. 자, 버리는 거 써봐. 싫어요. 꺼주세요. 저 당신 싫어요. 저한테 오지 마세요. 말도 걸지 마세요. 당신 싫으니까. 자, 이제 쓸 줄 아네? 느껴지지, 그치? 그거 쓰는 거야. 그걸 쓰는 놈이 누구냐면 버림받은 마음 보는 두려움. 버림받을까 봐 두려운 애기가. 그걸 너도 모르게. 네가 이렇게 올려서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올려서 쓰는 게 아니라 이게 올라오면 딸려가면 안 되는 거야. 그 차이야. 근데 올라오면 이 마음에 딸려가는 사람은 절대 이거 들어서 못 써. 그냥 예전에 네가 집착 자체로 다녔잖아. 지금 집착 쓰잖아. 그러면 봐. 집착을 쓸 때 혜라님한테만 쓰는 게 아니라 네가 혜라님 좋아하지만 거부감도 썼잖아. 똑같아. 네가 좋아하는 남자한테도 집착을 쓸 수 있지만 네가 싫어하는 남자한테도 마음먹으면 쓸 수 있는 거야. 꼬실 수가 있는 거야. 또 네가 아주 좋아하는 사람한테도 필요하면 거부감을 탁 쓸 수 있는 거야. 네 마음밖에 없는 거야. 이해돼? 예전에는 사람에 따라서 이 사람 보면 거부감이 올라와. 이 사람 보면 집착이 올라와. 그랬다면 지금은 그게 아닌 거야. 네 마음을 갖다 쓰는 거지. 이해돼? 지금 썼잖아, 네가. 난 똑같은 사람인데 엄청난 거부감과 집착을. 알아들어? 아, 내 이 사람한테는 좀 사랑을 줘야 되겠다. 그럼 집착을 좀 쓰고. 아, 이 사람한테는 좀 거부해야 되겠네. 날 너무 따라다녀, 스토커야. 그럼 좀 거부감을 쓰고. 조절해야 돼. 사람과 사람 사이가 항상 이렇게 일정하게.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 너무 멀어도 안 되고. 이렇게 하고 네가 원할 때 밀당을 하고 그 사람을 그렇게 해서 가리키는 거죠, 혜라님이. 사랑 줬다, 미움 줬다, 일부러. 그걸 할 줄 아네, 이제 조금씩. 그 버림받을까 봐 두려운 아기 마음 많이 인정하면 그게 된다. 버림받은 마음 알았지? 네. 이 마음이 이제 알아줬으면 행복해하고 있어. 행복해하고 있어? 네. 되게 오래된 마음이야. 1000년도 넘었던 것 같아, 이 버림받은 마음. 기다렸어. 되게 기다린 마음이지, 그치? 근데 그 마음이 조상 마음인데 할머니 할아버지 속에도 있었지만 더 윗조상도 있었는데 너한테 되게 고마워해. 네가 마음고물이 되게 오래 했잖아. 잘 안 되는데도 엄청 오래 하고 열심히 했지, 그치?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마음을 알아줘서 너한테 복을 주겠대. 이제 괜찮아. 날마다 그 버림받은 마음과 그거 느껴주고 그 다음에 그 마음 보는 두려움 느껴주고. 그래서 평소에 버림받을까 봐 두려움 올라오면 그걸 계속 느껴줄 수 있어야 돼. 네 여유주야. 버리면 안 돼. 집착으로 끌려가거나 거부감으로 끌려가면 안 돼. 네가 들어서 쓰는 거 외에 그 마음이 그냥 올라오면 빨리 알아차려야지. 딸려가면 안 되는 거야. 알겠어? 그리고 버림받을까 봐 두려운 마음 계속 인정하면서 일하고 할 수 있어야 돼. 오케이? 오늘 생일이. 너 생일이야? 아이고 축하한다 우리 아기. 감사합니다.